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최진석 실리콘밸리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나스닥 지수와 또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25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다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2.26% 상승한 13,590.6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작년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의 강도 높은 긴축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과 다른 모습인데요. 파월의 발언이 매파적이었던 것은 맞지만 최근 금리 급등세를 고려하면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파월이 결론에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겠다는 단서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기에 생성 AI 최대 수혜주인 엔비디아의 지난 23일 2분기 실적 발표도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엔비디아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덕분에 지난주 엔비디아 주가는 6.28% 상승했습니다. 다른 주요 빅테크들 주가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애플도 지난 한 주 동안 2.36%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5% 상승했고요. 메타도 0.79% 올랐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03% 상승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10.72% 상승하며 직전주에 11% 정도 하락했던 주가를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테슬라는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가 분석 노트에서 말한 게 좀 영향을 줬는데요.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전기 충전, 배터리, 인공지능 등 각 분야를 독립 사업체로 간주할 경우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이것이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여기에 또 미국 현지에서는 최근 챗GPT의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조치인데요. 배경과 함께 이런 추세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인기 사이트를 중심으로 챗GPT의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잇따르면서 생성형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웹사이트들의 차단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AI 콘텐츠 정보 제공 업체 오리지널리티 AI는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 천곳 가운데 챗GPT의 정보 수집 툴인 GPT봇을 차단한 사이트가 9.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0곳 중 한 곳이 차단을 한 것인데요. GPT봇은 챗GPT를 개발한 OpenAI가 GPT 언어 모델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새로운 웹 크롤러입니다. OpenAI는 지난 7일 GPT봇을 공개하면서 정보 수집을 원치 않는 사이트 소유자에게 이를 차단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GPT봇 공개 첫 주인 지난 15일에 차단율이 5% 미만이었는데요. 2주 차에 10%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인기 사이트의 범위를 상위 100개로 좁히면 차단율은 1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용자 수가 많은 사이트일수록 차단율이 높은 것이죠. 오늘 오리지널리티 AI는 GPT봇을 접근하는 것을 막는 사이트가 일주일에 5%포인트 늘어났다며 앞으로 이런 차단 사이트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이트 중에서는 뉴욕타임즈와 로이터, 아마존, CNN 방송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사들이 차단에 적극 나섰습니다. 로이터의 경우에는 GPT봇 공개 다음 날인 지난 8일 웹 크롤링을 차단해 주요 100개 사이트 중 가장 먼저 정보 수집을 막았는데요. 로이터 관계자는 지적 재산권은 사업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웹 크롤러를 차단해 데이터 사용을 막은 것은 물론 사용료 협상을 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생성 AI 바드를 운영하는 구글의 경우 지난 5월 뉴욕타임즈와 콘텐츠 뉴스 사용료로 3년에 걸쳐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허락 없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커지면서 앞으로 웹 크롤링에 대한 차단과 데이터 유료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최진석 특파원이었습니다.